경기도가 동네 작은 도서관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340여 곳의 작은 도서관이 이미 쉼터로 열렸다고 하니까요. 알아두셨다가 올해는 더위 피해 동네 도서관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좀더 자세한 소식 최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네의 상점가에 자리한 한 작은 도서관입니다. 친구와 3, 4, 5,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재미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그림 그리기에 푹 빠진 가족도 보입니다. 이들에게 이 도서관은 참새 방앗간 같은 곳.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이렇게 집이 아닌 이곳 도서관에 가족이 둘러앉습니다. 밖에서 더운데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애들은 또 여기 오는 거를 항상 아니까 느티나무 가는 날 하면은 놀이터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어른들도 다락방 마냥 혼자 책을 읽어 내려가고 어느 때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는 카페 같기도 합니다. 한달 평균 1,000명 내외 주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곳을 즐겨 찾습니다. 사람의 정이 좀 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서관 하면은 좀 딱딱하고 정숙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 없이 경기도엔 동네마다 어른아이 할것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도서관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로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시설, 아파트, 교회 등 주민들이 다녀가기 좋은 곳에 위치하는데요. 더울 때 무더위 쉼터로도 들어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취약계층 등을 위해 작은 도서관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면서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는 340여 개소가 무더위 쉼터로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개소면이나 이렇게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그 작은 도서관에 이런 무더위 혹한기 쉼터가 있으면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에 부채 만들기, 1박 2일 여름밤 야간 행사 등각 도서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 지루하지 않게 쉴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만 각 도서관의 운영 요일과 시간은 다르다고 하니까 가기 전에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